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 6개국 국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부분 시행된 오늘 LA 국제공항에는 인권 변호사들이 대거 나와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국제공항에는 히잡을 쓴 사람들이 초조한 모습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어디론가 통화를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 6개국을 지정해 유학생, 취업, 사업 등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신규 비자 신청을 거부하는 방안과 10월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입국 금지령을 부분 시행하도록 허용하면서 무슬림들은 입국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 길드 변호사들과 인권 변호사들은 부분 제한된 입국 심사에 문제가 있고 여행 금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려했습니다. Visas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should not be subject to these new rules. So these people who are entering today on their previously issued visas should not have a problem coming in, should not be subject to additional questioning. But of course, you know, there's been so much chaos and confusion around the implementation of these orders over the past few months that we're here to monitor and make sure that that's not that you know that, that people aren't being improperly stopped. 지정된 6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학교, 직장, 가족 또는 단체에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예외 조항을 제외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에 따라 이슬람 6개국 사람들은 입국이 90일간 부분 금지됩니다. 공항에 온 일반 시민들은 언론사들이 몰려있어 불안감을 보였고 6개국 사람들을 지정해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Believe that there should be a ban in some sense, but then another I don't. I mean, I just, you know, I think there's bad people everywhere and I think there's good people everywhere.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6개국 사람들을 위한 심사 절차를 검토하고 개정하는 동안 여행이 일시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제 변호사 단체들은 10월 연방대법원에서 금지령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